겉보기엔 우리나라 무럭류와 비슷한 모습인데. 야, 도끼가 있어. 과는 우리나라의 진돗개에 필적할 랑한이라는 품종의 태국 토종견이다. 독특한 등줄기털이 바로 영광스러운 가문의 징표. 뼈대 있는 집안 자제라 그런지 그 성격 한번 대단하다. 찍지 마! 찍지 말라니까! 찍지 마! 카메라, 어유 렌즈. 바로 카메라 꼬리 내리고. 와, 성격 있네. 저 집 주인도 좀 성격이 있으신가 봐요? 카리스마의 대왕 환에게도 평화가 찾아왔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빗줄기를 보며 사색에 잠기는 관. 살그머니 낮잠에 빠져드는데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녀석, 금연 전도사로 불리는 까닭은 대체 뭘까? 무슨 사연이 환이 잠든 사이 멀찌감치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아저씨. 담배 한 개피 꺼내 무는데 관!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담배 냄새 아니야? 담배 앞에선 위아래도 없다. 주인에게 사정 없이 달려들고 대체 어쩌라는 건지 일단 몸부터 날리는데 이게 웬일인가? 꽁초를 숨기자 관. 잠잠해진다. 꺼진 불씨까지 확인 사살? 아이고, 입으로 씹어서 끄네요. 애완견에게 당하고 머쓱해진 아저씨. 머쓱하시네요. 총알 쏙 빠진 담배 꽁초만 남았다. 표정이. 온몸을 날려 담뱃불을 끄고야만은 태국 토종견 관. 그랬다. 그것이 바로 금연 전도사 케이의 실체였던 것이다. 이제 또 발로 앞다리고. 어머, 어떡해. 멋모르고 관 앞에서 담배를 빼물었다가는 담배 잃고 혼쭐나기 십상. 담배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채를? 예, 담뱃불만 보면 어디든 달려가서 입으로 꺼버려요. 동네에선 금연 전도사라고 부르죠. 실제로 관 덕분에 담배를 끊거나 줄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야 뭐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아직은 다행히도 괜찮은 것 같네요. 혀는 되지 않아요? 관의 입안 상태 양호. 하지만 담뱃불만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몸을 던지는 통에 몸 이곳저곳엔 그을린 자국, 된 자국, 훈장처럼 상처가 가득한데 오히려 불에 직접 닿는 부위는 만성이 되어 안전한 편. 몸을 아끼질 않는군요.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코털이 걱정이에요. 다 타고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중요하죠. 그렇다면 콰는 다른 불에도 예민하게 반응할까? 첫 번째 테스트, 불타는 휴지 조각. 왜 자꾸 불장난이래요? 오줌 싸개시리. 두 번째 테스트, 담배랑 비슷한 촛불. 어째 케이크는 안 사오고 초만 사왔어. 세 번째 테스트, 라이터불. 담배 필라고 그러죠? 안 돼요. 안 돼. 담배 안 돼. 이렇듯 금연 전도사로 동네방네 이름을 떨치게 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숨어 있었다. 관이 없었으면 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관은 제 생명의 수호신이라고나 할까요? 그날 이후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지요. 2년 전,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밤. 아저씨와 관은 함께 TV 시청에 여념이 없었는데. 우습군, 불을 조심해야지, 불을. 아저씨, 평소의 습관대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졸려. 마을에서도 이름난 골초였던 아저씨. 하루 담배 두 갑은 기본. 특히나 TV를 볼 때는 손에서 담배를 떼지 않을 정도로 담배 매니아라고 하는데.
환히 자는 동안 담배꽁초는 쌓여가고 급기야 손에 담배를 든 채 꿈나라행. 그때 환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막 휴지에 옮겨붙기 시작한 담배뿌리였던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흥분한 환. 눈앞에선 성난 불길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지만 환은 쉽게 물러날 수 없었다. 조금만 더 지체하면 아저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 용기를 낸 환은 불구덩이를 향해 돌진. 아저씨의 생명을 구해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저씨를 구해낸 환은 아저씨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고 그 후론 담뱃불만 보면 달려드는 금연 전도사가 되었다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촬영 중간 스태프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집 밖에 서 있던 환, 담배 연기 지나칠 리가 있나? 어이구 자식들 또 피네 또 펴. 깜짝이야. 담배 젤을 먹는 건가? 양담배 국산담배 구분 없이 한 방에 오케이. 이쯤 되면 환의 명성 한국까지 자자할 만하다. 이런 녀석이 있으니 동네에서 담배 피우긴 하늘의 별 따기다. 하루에 한 갑씩 피우던 담배를 반으로 줄였어요. 이게 모두 관덕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동네 어귀를 지키고 있는 금연 전도사 환. 어디 담배 피우는 녀석들 없나? 걸리기만 해봐. 그가 우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는데. 담배는 해로와요. 금연 잡치다.